안녕하세요. 안세진 댄스 학원입니다. 우리 형님, 아우님들, 1년 만에 이제 곧 드디어 서울에 무도장이 오픈합니다. 가셨는데, 브루스텝 부킹이 됐습니다. 여성분하고 브루스텝 부킹이 돼서 살아남아가지고 지르박 치시고 트로트까지 세 곡만 살아남았을 때 버전을 가능하면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형님, 아우님들, 안세진 댄스 학원에 오시면 우리 여선생님들 10분 계십니다. 연습할 수 있습니다.
수고했어요. 와, 어디 보자. 아, 세 곡 다 했나 보다. 브루스하고 트로트, 지르바하고 트로트하고 어땠어요 이번에? 네? 그 선생님의 과학적인 그 원리까지 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. 그 스텝에.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브루스인가 하고 있는데요. 손을 선생님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팔꿈치를 딱 잡는 거야. 이거 뭐지? 하는 순간에 아, 요래서 요 손끝을 잡아 팔꿈치를 잡았구나. 그거 완전 느꼈어요.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스텝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말을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딱 오는 거야. 그렇지. 이게 왜 여기로 올까? 그랬더니 찰나예요. 찰나인데 이렇게 딱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있죠, 선생님. 그렇지. 예. 그래서 또 감탄을 했습니다. 제가 여자 몸을 칠 때 항상 피아노 치듯이. 네. 이 손이 치듯이. 이 손이 선생님 이렇게 분명히 잡았어. 근데 갑자기 여기 딱 있는 거야. 이거는 뭐 아시는 분만 아는 느낌일 그렇지. 것 같아요. 예. 제가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되고. 예. 들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. 아무튼 선생님의 그 손놀림 이런 거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냥. 열심히 봐주세요. 그래, 열심히 봐주시고 네. 부킹 많이 하시고 네. 학원에 오셔서 우리 여선생님들하고 10분 계시니까 돈 내고, 공짜는 아닙니다. 돈 내고 연습하세요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